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아니 뭐몇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던 내용이죠. 그 인스타 공구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인플루언서의 호구이자 신여인 우리 마누라. 공동구매로 계속 뭔가를 사쳐먹더니 결국 병원에 실려갔는데요. 아니 이런 미친,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원제 인스타에서 계속 물건을 사는 아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저희 마누라가 그 인스타에서 계속 그 이상한 물건을 사오는데 이것 때문에 진짜 사람이 확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특히 그냥 사오는 게 아니고 이상한 뭐 유사과학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맹신하고 있는데요. 이거 아무리 말을 해주고 싸워도 도무지 답이 없어서 글습니다. 참고로 저희 두 사람이 같이 볼 거고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쓸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평소 늘 언제나 인스타 인플루언서들이 그 공구 판매하는 물건을 사오는데 그리고 이상한 유사과학을 맹신해요. 그러니까 하루는 당뇨에 엄청 좋다는 사과식초를뭐 과학적 근거가 있대요. 아무튼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평소 본인이 잘 아는 그 인플루언서가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라면서 결국에 구매를 해오더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뒤 혈당 관리에 좋다면서 그 망할 사과식초를 저한테 먹으라며 계속 물에다 타가지고 들이미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믿음도 안 생기고 당연히 마음에 안 들었지만 하도 성화라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억지로 마셨어요. 그런데 이게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혈당 오지게 올라가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이고, 평소 뭘 드시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서 강력한 주의까지 받았어요. 아마 당뇨 쪽으로 몸이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음. 그리고 또한 번은 뜨거운 물에다가 찬물을 바로 넣어서 마시는 뭐라더라? 음양수 음향탕? 아무튼 이걸 또 인스타에서 보고 배워가지고 저한테 해줬는데 이건 진짜 미친 것 같아가지고 대놓고 화를 냈어요. 아니, 뭐, 일단 거지 같아 사이비를 처음 입고 난리냐고. 또 그러다가 하루는 갑자기 살을 빼야겠다면서 운동은 안 하고 또 어떤 인플루언서가 파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왕창 사먹더니 그대로 급성 간염에 걸려가지고 응급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런 유사과학을 계속 맹신하고 절대 놓치를 않습니다. 계속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면서 당하고 망하고 실패하고 그러는데 결국 개빡친 제가 아내한테 통보를 했어요. 너 앞으로 용돈은 딱 정해놓고 써라. 그리고 어디 쓰는지 하나 하나 다 보고를 해. 안 그러면 계속 그 인스타에 그 쳐다보고 막사오고 난리를 지기니까. 음. 그럼에도 아내는 끝까지 부정을 합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인정을 주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인스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좋은 물건들 되게 많고, 잘 쓰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난리를 치더라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아내는, 인스타는 무조건 오라. 이게 그냥 짱이라고. 저는, 아니, 너는 그냥 거지 같은 사입이 유사과학에 빠진 거요. 예 좋은 건 개뿔 하나도 없고, 다 사귀고 돈질할 뿐이야. 이건데요, 여러분 정확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둘 중에 누가 더 미친 겁니까?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저도 쓴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인스타를 구매하는 사람들 솔직히 개 멍청해 보이고 너무 안심해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 당하고 피해를 입었으면 그만 사야지. 저게 뭔 꼬라지입니까? 도대체. 혹시 경제권을 아내분이 가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거 얼른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망하기 전에. 저 분명히 말하지만 사람이 멍청한 건 아예 답이 없다고요. 그냥 지수 중에 돈이 없어야 안 삽니다. 아니 못 사죠. 나는 저런 사람이랑 출고도 같이 못살것 같아요. 인스타 구매하는 걸 떠나서, 봐봐. 막 이상한 무당이나 막 종교 같은 거 사입이, 혹은 다단계 같은 데 빠지기 쉬운 부류거든. 너무 위험해. 2번. 네, 그래요. 이런 걸 우리는 보통 신여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인스타 신여가 아내라니, 이 남자 진짜 개불쌍하구만. 참고로, 공구를 진행하는 그 사람들은요, 물건 판 돈으로 더 좋은 거 사먹고 그러지, 절대 그거 안 먹고 안 써요. 네 댓글 네, 그렇지. 바로 이거지, 끌끌끌. 졸라 좋다며 홍보해놓고, 정작 본인들은 절대 죽어도 그걸 안 쓴다는 거요. 그런데도 이걸 보고 좋다고 빨아대면, 그게 바로 신여지 뭐겠어, 끌끌끌. 신녀들이 팔아준 돈으로 본인들은 외제차에 명품 사과를 치고 이거 완전 선순환 구조로구만. 끌끌끌끌 2번.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어떤 유튜버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자기 여친 팔로우가 1만 명 이상이 댓글도 거의 다 여자고 그게 실 계정이다. 가자 말고. 그럼 바로 잡아서 무조건 결혼하라고 하더라고. 왜? 월 수익 최소 2, 3천 원 땡긴다고. 끌끌끌 끌. 아내가 전응아입니다 그것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군요. 보니까 뭐 맨날 탱자탱자 쳐놀면서 또 심심하니까 자꾸 인스타에 기어들어가 기웃거리고 있나본데 빡세게 일하는 파트타임이라도 보내세요. 지금 당장. 4번 인스타 그리고 블로그 이런 데서 파는 물건은 무조건 믿거입니다.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 아니 그게 정말이라면 세상 사람들 당뇨 같은 거 없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겠죠. 아침에 방송에 어떤 의사가 나와가지고 먹어 먹어 몸에 좋다 이런 말을 하면 바로 옆 홈쇼핑 채널에서 그 제품을 팔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엔 뭐다 다 짜고 치는 광고다 이거예요. 아 물론 도움이 될순 있겠죠. 한0.001% 정도 거기다 인스타는 공인도 아니야. 그냥 개인이라고. 분명 광고를 오지게 받고 팔지만, 거기서 뭔가 문제라도 생기면 해결 같은 거 하나도 안 해줘요. 그냥 자기는 물건만 팔면 끝이야. 그러다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크게 터진다. 그럼 그냥 잠수 타면 끝. 아내분도 같이 본다고 했죠? 제발 생각 좀 하세요. 인스타에서 그런 물건 살 바에, 그 돈으로 차라리 닭한 마리 사다가 삼계탕 끓여주는 게 훨씬 더 좋다고요. 5번. 어서 병원 가가지고 아내분 진능검사부터 하세요. 큰일 나겠습니다. 6번. 인스타에다 막 공구하고 물건 파는 지인이 하나 있는데 보통 얘는 화장품을 많이 취급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라며 막 난리치고 오지게 광고하는데 진짜 웃기는 게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그 화장품들 절대 주고도 안 쓰더라고. 엄청나게 싼걸 비싸게 팔아먹고, 또그 안에 뭐가 쳐들어갔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해. 아니, 그냥 신경 자체를 안 써요. 심지어, 막 중국산 재료 막때려넣고 이걸 국산이라고 파는 개 미친 인간. 아니, 사기꾼이지. 이런 애들도 내가 봤다니까? 7반 아니, 인간이 이렇게까지 멍청할 수가 있다니. 참으로 놀랍구만. 달달달달달. 아니, 급성 간염으로 실려간 걸로는 부족하다 이건가? 뭐, 누구 하나 진짜로 뒤져버려야 되는 거요. 뭐요? 미친 8번, 야, 이 미친 옆에 내야. 지금 사람 죽일 셈이냐? 그럴 거면 차라리 쿠팡질을 해라. 쿠팡질을 어우, 능지 어쩜 좋니? 박살나 버렸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아니, 인스타 공구. 도대체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지능이 낮아 보인다고요. 당장에 네이버나 쿠팡 등등에 아무 물건이나 검색하면 그리고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바로 도착하는 곳들 널리고 널렸어요 또 문제가 생기도 거래 그래. 네이버나 쿠팡 이런 중개업체가 해결도 잘 해줘 거기다가 구매한 사람들이 쓰는 리뷰도 볼수 있고 말이죠 또 자주 구매하면 쿠폰이나 포인트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거지 같은 진상이 아니라면, 정말 웬만해서는 칼 환불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한 쇼핑몰이 널리고 널렸는데, 도대체 왜, 굳이, 굳이, 주문 내에 확인도 어렵고, 문제 생기면 보상도 잘안 되고, 무엇보다, 지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후기도 너무 의심스럽고, 배송까지도 느린 인스타 공구로 물건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나 정말 진짜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야. 특히 문제가 생길 확률도 그래 인스타 공구 이게 쇼핑몰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 다들 알고 있지 않나요? 문제가 생기면 보상도 안돼 해결도 안돼또 오지게 느리지 된다 해도 그리고 맨날 하는 소리 제품의 특성상 환불이 어렵습니다 이런 미친 개소리 다들 보고 있잖아요 아니 누가 칼 들고 목에 칼 들이밀고 공구만 해 이렇게 협박이라도 한 거야 뭐야 그것도 아니면, 역시, 진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가요? 뭐? 공구 가격이 훨씬 더 싸다고? 아니, 그거, 해봤자 겨우 1, 2천 원 정도 싸지 않나? 어? 배송 오는 거 일주일 동안 기다릴 그 아까운 시간에 차라리 한시간 동안 알바를 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야. 그냥 돈을 벌고 쇼핑몰에서 1, 2천원 더 주고 사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사후처리 확실하게 받으라고. 인스타 마켓 공구하지 말라고. 주변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쳐도 굳이 끝까지 꾸역꾸역 그걸 샀다가 피해보고. 그러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인스타 스타 꽁꽁꽁이 문제예요. 이지랄 징징징. 아. 솔직히 그래 공구팔이 인플루언서들도 개 짜증나는 인간들이지만 그 전에 다들 그렇게 뜯어말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언니 언니 이지랄 하면서 구매하는 것들이 더 그지 같아. 아니 무슨 노예도 아니고 왜들 그러고 살아요? 제가 여기 첨부한 사진은 아까 본 건데요. 이거 보니까 또 너무 빡쳐가지고 글 써본 거야. 아우 그지 같은 것들. 어? 잠시만요. 살짝 순서가 바뀌었네요. 쓰니가 올린 게 이겁니다. 아니 공구 할 때는 그렇게 빨리 답변 해주시다니. 나 믿고 주문했는데 이게 맞나요? 개장이 다 터져서 왔다고요. 주문처는 전화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DM은 답도 없으시고 개장 냄새만 한가닥 나서 갖다 버렸는데 환불 조치를 좀 해주시라고요. 댓글1만 지능이 낮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그것도 많이 낮아서 그런 겁니다. 답 없어요. 2번그 뭐야 천년팔자가 있는 것처럼 신여팔자라서 그런 겁니다. 깔깔깔깔. 아니 나는 공부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절대 할 일도 없는 사람인데 사회 복지 일을 하다 보니까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이왜 이래 이거 <웃음> 잠시만요 <웃음>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댓글이 하나 잘려버렸네요 어, 그냥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급히 수정했습니다. 개장이 먹고 싶어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하면 수백 개의 상품 가게가 나오죠. 그런데 그걸 비교할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그냥 지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하는 공구 같은 걸 믿고 사는 것 같아. 마치 씨름 선수가 광고하는 영양제를 엄마들이 무조건 좋아 이러면서 사는 것처럼 말이죠. 끌끌끌끌 비교할 에너지래? 끌, 끌, 끌. 아니, 지 입, 지 뱃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건데, 얼굴마담, 영향력, 이딴 거에 현혹돼가지고, 그냥 확 질러버리는 개똥 멍청이들이지, 뭐. 끌, 끌, 끌. 4번. 진짜 그지 같아. 너무 멍청해. 근데 나도 이런 거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평소 어떤 인플루언서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맨날 그 소리만 하고, 팔로우하고, 동경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더라, 이거지. 인스타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부르고 미치려고 하는데, 엄청 동경하고. 아니, 검증된 대기업에 좋은 물건들 다 냅두고, 도대체 왜 그딴 걸사 쓰는 건지, 진짜로 이해가 안 돼. 디디끌. 내 주변에도 있어요. 누구누구 왔니? 이러면서, 이거 엄청 좋대. 연예인들이 쓰는 거래. 이러면서 난리치고, 따라서 사고, 공고해주고, 진짜, 어우, 등신 같아. 아니. 유명한 개장집에서 사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만든 건 줄도 모르는 저런 걸사 먹는다고? 와, 용감하네. 6번. 후기로 찬양하면서 하트 오지게 보내는 신녀들 인스타 보면 하나같이 좀 뭐랄까? 좀 모자라게 보이더라고. 돈도 하나 없어 보이고. 파리 피플이랑 대화 한 번이라도 더해 보는 게공구를 하는 이유죠. 그렇게 공구를 하고 DM으로 후기를 남겨야만 파리피플들이 답장을 해주고, 또 라이브에서 아는 척도 해주고, 그러니까, 시녀들이 장문으로, 언니, 이러면서 찬양하는 후기는 반드시 캡처해가지고, 자기 스토리용으로 이용을 합니다. 참고로 저 파리피플들은 지 물건 사주는 개호구 시녀들에 대한 그런 궁금한 게 하나도 없고, 오직 자기 돈줄로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본인이 파는 물건들 수시로 바뀌니까 파는 제품에 대한 책임감도 하나 없으며 자부심도 당연히 없지. 그러니 뭐 제품이 불량이든 뭐 배송이 빡살나든 배째라 하는 거야. 그냥 그 다음 공구 제품 팔아버리면 그만이고 또 자기를 따라주는 신연은 차고 넘치니까 그냥 막 배째. 요새 인스타 주부들 살림하는 거 진짜 오지게 많이 나오고, 보고 있으면 짜증이 확 올라와요. 처음에 뭣도 모르고 한두 번 봤는데, 그것 때문에 알고리즘이 막어찌돼가지고 계속 나와. 뭐 효소 팔아먹고 비타민에 살림살이 공구도 모자라. 그거 영상 찍는 거 생각하면 내 손발이 다 오그라들어. 특히, 지가 모든 걸다 아는 것처럼 하는 그 말투. 어? 너무 싫어. 댓글 와 이거 진짜 개 공감이야. 지가 다 안다는 그 말도 정말 너무 싫어요. 뭐 그런 게 있나 봅니다. 뭐 저는 안 봐서 더 비참하게 만드는 댓글. 언니 저는 언니 시녀예요. 언니 실수는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인신 공격이나 가족 욕하는 사람들은 싹다 고소하시고 힘내 버리세요.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일부러 비꼰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진짜 신녀였네. 깔깔깔. 헐. 잦진 신녀라니. 달달달달. 와. 사이비 종교 해도 잘 빠지겠다. 저는요. 이거 몇년 전에 처음 들었을 때 자꾸 사람들이 뭐 인스타 공구, 인스타 공구했어요, 공구했어,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아, 인스타에서 뭔가를 사는 건 알겠는데, 그게 진짜 저는 공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톱, 망치, 드라이버 이런 거 있잖아. 어, 아니, 왜 저거를 인스타에서 사는 걸까? 진짜 처음 이 생각했다니까요. 바보였죠. 아무튼,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아까 뭐 인스타에서 사면은, 공구로 하면 뭐 1, 2천원 싸다 그러는데, 쿠팡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면은 막 적립되고 더 이득 아닌가? 그냥 그래요. 뭐 먹이가 있으니까 보식자도 뭐 나타나는 거지 뭐, 뭐 어쩌겠어. 뭐 그래 살아야지. 감사합니다.